예, 한 달에 한 번 두 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이른바 전략지역, 예, 전략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두 분이죠. 아,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인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이제 비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니까 예, 네. 김포 얘기 먼저 해보죠. 김포 얘기. 네. 예.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숙 김포시장이 만났다는 소식을 방금 전 제가 전해드렸는데 공동연구반을 꾸린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따져보자.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보자 이런 건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서울 시내 여론도 녹록치가 않아요. 뭐 당장 그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서울 내에도 낙후한 지역들이 있는데 김포 편입 논의보다 이걸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오세훈 시장 본인은 아니다. 뭐 서울시장 또 하겠다 하지만 사실 대선을 준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장에서 내 정치적 커리어를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서울을 더 넓힌 서울시장으로 끝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좀 다르거든요.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수도권 집중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서울을 마구잡이로 키운 서울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비수도권 표심 잡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면은 시간 끌기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냥 뭐 제 예. 추측입니다. 예, 물론 추측입니다만 공동연구반이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예, 임미연 위원장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연구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수준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두 분이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시각으로서 이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라는 그 국민의힘의 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그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서병수 의원도 오늘 한마디를 했어요. 어제군요. 어제 SNS에 한마디를 했는데 서병수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에서 이제 5선 의원이죠. 예.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서울을 더 키운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 이렇게 썼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가 아까 주요 소식 때 전해드린 대로 예, 매우 비판적인 예, 정치 쇼라는 언어까지도 썼던 걸로 예, 그렇게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이 예, 메가 서울론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니 근데 서울은요 행정구역이랑 상관없이 이미 메가 서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경기도 뭐 김포시 이렇게 따로 있지만 생활권 자체가 서울로 사실 묶여 있고 인천시장도 저렇게 민감하게 나올 정도로 인천 송도 같은 특정 일부 뭐 청라 일부 지역들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이미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메가시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서울의 경쟁력을 따라잡을 만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들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부산에 있는 서병수 의원이 아니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디 가고 지금 서울만 키우려고 하냐. 부울경 메가시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 울산, 경남 사이에 교통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대구, 경북도 대구를 메가시티로 키우자 얘기하지만 수도권만큼 촘촘하게 대구랑 경북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메가시티를 할 만한 인프라를 얘기를 하려면 지방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서울도 뭐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조금 키웁시다가 부수적으로 따라 붙으면 붙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작게 김포에서 시작했다가 아니 김포만 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수도권 얘기했다가 수도권만 하면 또 비수도권 화날 것 같으니까 전체 뭐 부산, 광주도 보겠다? 거꾸로 갔었어야죠. 그게 아쉬운 지점입니다. 예. 그 저희 영남에서 느끼는 거는 일종의 배신감이에요. 그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 3선, 4선, 5선 중진들 키워놓은 건 결국 영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떻게 좀 살아보자라고 자구책으로 내밀었던 카드가 부울경 메가시티였는데 예. 작년 10월 달에 이거를 공식으로 폐기했거든요. 행정조직 체계 예산 다 확보해놨던 것을 폐기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가지고 김포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 이것을 서울로 편입해서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에 한 해 빠져나가는 청년의 인구수가 수만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고 결국 폐기 처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이제 와가지고 김포 서울 편입해서
메가시티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인을 키운 건 영남인데 이 사람들이 영남의 목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 가가지고 수도권을 더 크게 키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예. 뭐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역의 여론의 어떤 분위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 정리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이 출근길, 퇴근길에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네. 지하철 연장부터 하자. 논의를 하자 네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이렇게 썼는데 야당이 찬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는 OX 문제라는 국민의힘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결이 다른 반론을 제기했고 그런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낙연 전 대표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론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자. 임미위원장께서는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당연히. 처음에 그 김포 편입 얘기 나왔을 때 저희 경북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입장을 냈거든요. 이 문제가 아까 천하람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지방을 어떻게 메가시티화 할 것인가부터 얘기가 되었다면 이 정책의 진정성이 저희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가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중심 도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방이 좀 살 수 있도록 하자. 수도권과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외면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말씀은 예.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낙연, 김두관 두 사람의 말은 중앙당이 확실하게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예, 그런데 못하고 있는 고민은 좀 있어 보입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5극 3특 체제가 예.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거든요. 이제 같은 공약을 이번에 조금 더 키우고 논의의 테이블에 던져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아쉽지요. 여론조사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몇 개를 제가 좀 보니까 이 김포권에 대해서 네. 부정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중앙당에서 강하게 이렇게 뭐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요즘은 국민의힘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예. 이게 아주 정확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글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것까지 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특히 경기 북도에 편입될 걸로 예상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양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예. 여러 있는 데다가 서울 편입하실래요? 경기 북도 하실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서울 편입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여론이라는 게 지금은 국민의힘이 막 혼자 얘기하니까 아,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 반대 막 이런 것도 뭐 복잡해 보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울 만한 게 지금 애매해요. 특히 북부 쪽에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기 북도로 묶이는 것보다는 서울 편입이 낫겠는데?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 우리 이거 반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을 때 특히 북부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표심 흔들릴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고 뭐 여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논의하면서부터 저는 제일 큰 피해자 중에 한 명 김동연 지사 아닌가. 어떤 맥락에서 경기 남도 북도 분도론이라는 게 더 이상 힘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이런 뭐 진단에? 아니면 저는 뭐 그런 진단에 동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결국 이거는 이렇게 반대할 만한 정책이 아닌데 당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좀 반대 여론이 높은 거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수도권이 더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천하람 위원장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좀 더 그렇죠, 초점을 그렇죠. 맞춰서 이제 뭐,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예. 보면은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예. 예를 들면 고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왜? 왜냐하면 이 코너 뒤에 제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인터뷰하기로 돼 있는데 네. 우 위원장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좀 섭외를 했는데 네. 이어가는 걸로 하고
주말 사이에 이 부분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토요일이었죠. 부산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예, 만나고 싶어서, 예,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회동이 성사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 전 대표가 또 영어로 얘기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inging the songs of angry men here, and if you listen to them, then all the answers are in there.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When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ee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들으려고 왔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좀 영어로 길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좀 일부만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표현. 그 환자는 대통령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간의 맥락을 보면. 네. 네. 그런데 그 영어로 말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이 이제 적절했는가,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 가령 이제 너무 그 이뇨한 위원장이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분이고 순천에서 또 태어나셨고.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예의상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또 뭐 더 근본적으로는 인종차별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예. 뭐 이준석 대표는 뉘앙스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 좀 특수하다면 특수한 것이 복수국적자시죠. 그리고 실제로 영어도 뭐 아리랑 TV 같은 거 나오신 거 보면은 아마 거의 네이티브 수준 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이티브처럼 뭐 네이티브죠. 하십니다. 예. 네, 네이티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인종 차별적 요소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자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용에 대한 반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태도나 싸가지 논란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양두구육 시즌 2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할 수 있냐, 이준석 선 넘었다, 뭐 그래가지고 실제 징계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들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 안 했어요. 그 결과 뭡니까? 저희 지지율 떨어지고 강서구청 선거에서 회초리 맞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마저도 이제 양두구육도 대사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는 것이 대통령을 어떻게 환자로 비유할 수 있냐, 막 이준석 선 넘었다, 싸가지 없다, 뭐 태도가 뭐 영어로 왜 했냐 이런 거에 감춰져 있는 내용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고 당과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또 양두구육 시즌 2처럼 저는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싸가지 없다 때리고 욕하고 해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오를 거면 좋죠. 계속 그거 해도 됩니다. 근데 이준석 욕하고 때린다고 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캐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 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저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우리 당의 혁신을 논할 자격이 없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어로서 표현해 준 게 아닌가. 만약에 이분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나 그분이 그 자리에 사전에 통보 없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다 제가 이해가 됐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어젠가요? 그 유튜브 그 생방송으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또 네. 한국어로도 얘기했다. 그렇게도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고.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저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당이 안 바뀌면 12월 후반에 탈당하겠다. 뭐 날짜까지 나오더라고요. 12월 27일인가요? 예, 네. 그렇게 날짜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날이 2011년 12월 27일에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데뷔한 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그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또 D-며칠입니까? 100일. 예, 1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일치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연말까지 그럼 남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탈당할 거면 지금 해도 되지 않느냐.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저 대목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친윤계를 포함한 잠깐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대로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이 만약에 되면 네. 그러면 잔류할 만한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저 말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저 문구 예. 자체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양두구육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싼값에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또다시 당과 뭐 대통령의 관계 내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준석을 얼굴 마담으로 해서 그냥 총선 치르고 그 대가로 이준석에게 뭐 대구 공천 한두 개 던져주겠다. 이런 식의 양두구육 시즌2라면 저는 일단 본인의 정치 생명선 끝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누가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의 근본적인 방향성의 변화. 뭐 그게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변화일 수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의 낙하산 공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는데 권력자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당과 국민 당원과 국민들이 하는 어떤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아 그래 국민의힘이 진짜 변했구나 이준석이 이 정도면 들어와서 같이 뛰어도 되겠어라는 정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은 저는 그냥 단순히 뭐 김기현 대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아유 잘됐다 해서 다시 들어와서 할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많은 걸 담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계 그렇죠. 포함 지도부가 물러난 상황이라는 말 안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뭐 불출마하고 교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어떤 기조 그렇죠 방향성 노선. 특히 총선 때 되면 공천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까지 시스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런 움직임이 12월 말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럼 질문 드리는 김에 네. 제가 지난번에 천하람 위원장께 가정형 질문은 좀 더 이상 안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가정형 질문을. 또 왜 이렇게 또 바뀌셨어요? 한 달 만에. 만약에 12월 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신당을 선언하고 전국이 막 요동치면 네. 예,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떤 선택을 천 위원장께서는 할 것인가? 저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명분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와 다른 정치인의 차이점이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도 천하람 위원장 너는 내가 친다고 무조건 와야지 뭐 같이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내심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저는 뭐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방향성이 맞아서 같이 가는 동지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제가 그냥 개별적인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내릴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보겠다. 아니 당연하죠. 예. 예. 아직 본인도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정형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예, 그때 또 다시 질문하든가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와는 만나고 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비명계와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접점을 갖는 방향? 이건 뭐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상황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예. 지금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이거 그 불안당이라는 영화에 아, 예, 맞습니다. 예, 나오죠. 그런데 예.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으로는 탈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민주당의 경우는 탈당했을 때 본인이 나가서 그 허허벌판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 거 알아라고 그래서 탈당 잘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비명계 얘기하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비명계 네. 말하자면. 네. 네. 그런데 저는 상황이 네. 어쩌면 비명계와 이준석 신당의 접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공간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접점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쭈그러들어서
접점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겠나. 그럼 공관위가 아직 출연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실제로 접촉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일부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예. 그 이준석 신당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콜이 있고 의논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그렇게 신당으로 빠져나가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예.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준석 금태섭이 손을 잡는 모습은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뭐 함께 캠프에서 했고 물론 중간에 이제 김종인 금태섭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 비명계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도 되는데요. 할 거면은 명확한 방침을 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겁니다. 짜장면 중에 막 좀 그나마 이게 짜장면이 있는데 썩은 부분이 있고 안 썩은 부분이 있어서 안 썩은 부분을 좀 이제 가지고 오자. 그다음에 짬뽕 중에도 뭐 상한 부분이 있고 안 상한 부분이 있어 안 상한 부분을 좀 가지고 오자 해서 친명을 썩은 부분이라고 비유한 건 아니시죠? 뭐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당에서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가져와서 적당히 이제 섞어가지고 내놓자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짜장면에서 맛있는 부분, 짬뽕에서 좋은 부분 골랐는데 당연히 인기 있겠지 해서 섞어서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뭔 괴이한 음식이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 바른미래당 때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돌이켜보면은 바른미래당 때 내일 또 사사건건에 출연하시는 유승민 대표와 지금은 약간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에 진보 진영의 기린하였던 안철수 대표가 모여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로서는 최상급 짜장면과 짬뽕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개별 정치적 이슈가 터졌을 때 대충 예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 당은 이쪽으로 가겠거니.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맨날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 이준석 대표가 뭐 빅텐트니 뭐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장이시지만 김진표 의장 이런 분들은 보수 정당에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법인세도 낮추자고 하시고 되게 시장주의자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원칙도 막 없고 뭐 노란봉투법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막 싸우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은 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빅텐트로 간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원칙을 정해야 이게 좀 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예상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아니면 그냥 잡탕될 수 있어요. 천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 비명계와 손을 잡는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꼭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정책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정당의 뼈대가 나오고 그 가치체계에 동의할 수 있는 인물들로 팀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게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예. 근데 제3신당이 늘 거론될 때는 원칙이고 뭐고 이것이 다 이 날라가고 아주 형해화된 상태에서 제3신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세력이 붙어서 이게 다음 총선에서 뭔가 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력을 붙이는 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는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을 새로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힘을 가지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다. 이렇게 그게 아주 공학적으로만 보면 현역 의원들이 그 제3신당에 붙어줘야만 기호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기호를 3번이냐 4번이냐. 돈이 문제예요. 돈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원내 교섭단체 규모가 되게 되면 선거 네. 보조금 받는 액수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 그 선거를 20명이죠? 네. 아주 편안하게 여유 있게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명까지 이제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20명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의당보다는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호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빠져나갈 사람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예. 다음 출마 예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역 의원들 모두 다 출마할 거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들 또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신인 그룹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적 풀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가 지금 민주당인데 그러다 보니 저는 그 내에서 이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미 그 경선 룰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50, 50. 그러니까 일반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 이렇게 지금 경선이 치러지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그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경선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그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이 경선이 정말로 공정하게 관리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간이 구성을 할 때. 예. 네. 그리고요? 예. 말씀 중에 제가 끊어가지고. 아니, 전 더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임미위원장님의 짐을 덜어드리면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냥 정말 경선에 붙여줍니다. 어지간하면은. 근데 당원들이 그 사람들을 낙선시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강성 당원들이. 예, 강성 당원들은 이미 이 수박이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마음이 떠났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수박 분들 많이 뽑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 경선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소문으로만 듣지만 비명계 분들이 이제 저녁에 뭐 식사하면서 약주 한잔 하시고 그러면 다들 자조적으로 얘기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국내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뭔가 띄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 요새 어떤 거 있냐면은 비명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분들이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그런 부탁한대요. 제 SNS에 와가지고 수박 아니라고 좀 남겨달라고. 실제로 막 가서 뭐 남기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누가 수박 소리를 내었느냐 하면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 대목은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혹은 네. 그 관련자분들께 반론을 좀 들어볼 예.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저보다 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내부 예,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예. 그만큼 비명이 민주당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네. 그 상황입니다. 그 임미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거의 국민의힘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최근에 생산된 뉴스들도 그렇고. 임미 위원장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북 지역 출마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예,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도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건 제가 이제 꺼낸 얘기가 아니라 예.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대표님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했고 예. 그 질문을 받는 과정에 그런 내용,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 당내 의원들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이제 그것이 당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 역시 이제 지역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는 대구 경북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전국 선거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표를 그렇게 쓰는 카드가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 출마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격은 좀 받았는데 오해가 저는, 좀 있었군요. 예, 네. 근데 저는 대표의 내년 총선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원래 계양에 출마하시는 그대로.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출마 혹은 비례의 거의 뒷번호를 받아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다니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위 험지 출마.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이 희생하고 뭔가 당의 선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건데.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도부에서, 뭐 결단해야 되는 예, 문제긴 하죠. 지도부에서 예. 가장 좋은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예. 어느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임미 위원장께서는. 제가 보는 눈은 경북에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전국 판세를 읽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고향이 이제 안동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것 같은데. 너무 임미애 위원장님 더 밀어 몰아붙이면 예. 또 임미애 위원장님도 괜히 수박 논란 이런 걸 빠지시니까요. 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오늘 매우 그 임미애 위원장을 뭔가 구해주려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뭔가 제가 전략 지역에 각자 출마한 어떤 그런 동병상련을 느끼시는지. 아까 그랬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이준석 신당 만들어지면 그 탈당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고민 중이라 이러시길래 아, 제가 그런 얘기. 아, 여기서 또 갑자기 비하인드로 또 푸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셔라. 예, 그 어, 예, 여, 예, 여튼 예. 하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 꼭 원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글쎄요 저희가 뭐 약간 어려운 지역 출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부수 한번 던져가지고 뭐 내가 약간 노무현의 그 길을 잇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혹시나 또 뭐 체포동의안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층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의원 자격을 주머니 속에 하나 챙겨놓은 놓자라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다 봅니다. 30초씩만 제가 드릴게요.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뭐 당 중진 지도부 불출마를 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좀 그걸 좀 여쭙고 싶고. 민주당은 오늘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지금 우상호 의원도 불출마를 이미 선언한 네. 바가 있죠.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초울로 옮겼고 어려운 곳으로. 좀 뭔가 그런 자진해서 그런 움직임들 불출마 내지는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앞으로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30초씩만 대답을. 예. 안 될 겁니다. 잘. 아,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 파세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와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분들이 일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거의 제가 듣기로는 당내에서 여차하면 무소속 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영남권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민주당 얘기 30초만. 저는 박병석 의장의 그런 결정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좀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정운영의 경험들이 이왕이면 불출마 수준이 아니라 대구 경북 험지에 내려와서 내 영향력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자세로 전환이 되면 더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정리하고 광주 전남으로 모시고 싶은데 광주 전남에서 인기가 있을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